다육이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 다육이 화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소개해드리는 화분은 주코장미 1번 3종이고요. 가격은 27,000원입니다. 요거는 양양발 6종 2만원입니다. 귀엽죠? 아 근데 제가 요거 보니까 와 요거 제가 그 전에 그 맨발 그 화분 소개해드렸었던 그 화분 시리즈하고 내나 같은 라인인 것 같은데 진짜 양양발 고양이 말 같이 생겼 여기에 립톱스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요거는 진짜 캐릭터 화분처럼 립톱이들 심을 때 립톱이 코노 요런 것들 심을 때 딱 좋은 화분인 것 같아요. 요 화분 지금 전부 몇 개가 가나요? 여섯 개가 가고요. 가격은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 장미 화분 있잖아요. 요 화분 초코장미 1번이에요. 제가 초코장미 2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초코장미 1번 3종이고요. 가격은 27,000원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맥반석 화분이어서 물마름 좋은 기능성 화분입니다. 요거 지금 꽃 모양이 이렇게 바람꽃처럼 생겨 있어서 얘가 초코 장미 번호는 1번이고요. 앞에 코사지가 진짜로 딱 장미꽃처럼 되어 있는 코사지 화분이 요게 초코 장미 2번이에요. 제가 요거까지 같이 보여드리니까 요 코사지가 초코 장미 2번 지금 바람꽃 꽃코사지가 초코장미 1번이니까 여러분들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초코장미 2번은 소개 안 해드리고요. 1번만 소개해드릴 거예요. 요 화분 맥반석 화분입니다. 화분의 사이즈 상당히 좋죠.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요거 바로 분갈이를 해버렸다는 자 가루 사이즈가 12cm 화분의 높이가 10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전체 볼륨감은 대략 12cm 정도의 볼륨감 가지고 있습니다. 요 맥반석 화분은 맥반석 돌가루를 이용을 해서 화분을 제작하는 방식이고요.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 화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토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유약이 많이 발려져 있는 자기 독이 화분을 만나보시면 여기 손잡이 마무리가 이렇게 거친 화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요 맥반석 화분은 요 손잡이 끝이 되게 거칠거칠한데 아무래도 이게 맥반석 돌가루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깨끗하게 마감이 안 되는 듯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겉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제작이 되는지 저는 그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런 중간중간 트임 현상들 있죠? 이게 바로 맥반석 화분의 어떤 특징이라고나 할까요? 돌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돌가루가 중간중간 이렇게 좀 끝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 이런 현상들 생기는 듯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살짝 갈라짐 현상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게 깨진 게 아니에요. 굽는 소성 과정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하자, 교환, 반품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고 셨으면 좋겠고요.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안쪽에 보면 이렇게 거칠거칠해요. 이런 무더기 같은 이런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 무더기 같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런 것 있어서 또 저것 때문에도 반품 사회는 안 됩니다. 흙이 좀 거칠게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해요? 쏙쏙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바로 맥반석 화분. 이게 이제 물을 흡수하는 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면부에 보이는 코사지 색상 보시는데요. 주황빛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맥반석 화분이 요런 반짝이는 유약이 없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살짝 트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해서 약간 반짝이는 이런 유약을 바르면서 이건 제 생각이지만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면부 요거 보라색 꽃 코사지 자 밑면부 한번 볼게요. 이 정도 되면은 예 물구멍 사이즈가 1.5cm 정도 되는 물구멍 사이즈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색감 어때요 여러분들? 요번에 요 초코장미 시리즈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맥반석 화분 시리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초코장미 시리즈 아주 예쁘게 요 장미 코사지 잘 달고 나왔답니다. 지금 빨간색 장미 코사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빙그리를 밑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중국에서 수입한 수입화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안쪽 모습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런 토분들, 맥반석 화분 같은 경우에는 물마름이 좋아서 다육이 건강하게 키울 때 저는 그래도 또 약간 토분을 찾게 되는데, 약간 얘가 까탈스러운 것 같고 내가 약간 잘 못 키우는 것 같고 그런 애기들은 이런 토분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은요, 요거 냥냥발 육종입니다. 너무 귀여워. 자, 요거, 자, 가로 사이즈가 11cm, 요거 여기는 10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는 대략 5cm 정도밖에 안 되는 납작분 스타일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심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셔요. 여기다 립토비들, 여기 립토비들 심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다 취솔송 하나씩 넣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에다가 립토비 저도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매니아님이 그렇게 식재를 하셨더라고요. 자, 요거 색상 보시면 요거 진한 남색 색감 너무 예쁜 게 하늘색 색감이 너무 예쁘죠. 파스텔 톤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초록색, 그러니까 녹색, 아, 녹색인데 요런 은은한 녹색. 물구멍 사이즈 요 정도면 1c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색감도 너무 예뻐요. 화색, 회색감. 요 색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와, 요렇게 요 색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핑크랑 보라도, 핑크랑 보라도 힐링 그 자체예요. 완전 힐링 힐링 되는 색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화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초코장미 1번 3종 27,000원, 양양발 6종 2만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머 어떡해, 두 개를 다 합쳐도 5만원이 안 돼서 어떡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면 행복한 꽃그릇에 유튜브, 그 다음에 밴드, 네이버 쇼핑몰, 그 다음에 엑스플랜트 찾아가셔서 더 많은 화분 정보, 부자재 정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물품 함께 구입하시면서 요거 그 배송비 아끼시는 쇼핑하시기 바래요. 저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